빠방하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너무 다른 일본 음식 문화. 아따맘마 보다 보면 이해 못할 장면들이 종종 나오죠. 두둥. 아리 엄마 손만 닿았다면 저 세상 가버리는 음식들. 오늘은 엄마의 충격적인 식초콩 레시피부터 일본의 국민 외식 메뉴 함박의 비밀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가정식 문화 탑7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된 엄마. 놀러가는 날에는 지각이 국룰이죠. 서둘러 골라둔 옷도 챙기고 어제 저녁 설거지도 해놓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믿을만한 아리에게 집안일을 전수해준 뒤 폭풍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졸지에 모든 집안일을 맡아버린 아리.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엄마의 부탁이니 최선을 다해보기로 하죠. 그날 저녁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들른 아리. 생선튀김, 어묵, 크로켓, 그냥 간편하게 완제품을 사갈까 했지만요. 모처럼 엄마에게 돈도 두둑히 받았겠죠. 분위기도 낼 겸 5급 함박 스테이크로 결정합니다. 한참 동안 고기 반죽을 쉐킷쉐킷, 버터 두른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워준 뒤 대망의 아르표 수제 소스를 듬뿍 얹어주면 짜자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아르표 함박 스테이크 완성! 아빠도 동동이도 모두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 일본인의 소울푸드 함박 스테이크.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이 함박 스테이크 하나면 메뉴 통일 쌉 가능입니다. 집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인데다가 단짠단짠 초딩 입맛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가라아게, 리토볼과 함께 일본의 저녁 반찬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육즙 팡팡 터지는 풍부한 고기의 맛과 달달한 소스에 좋아하는 말해 뭐해. 쌀밥이랑은 또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고기 한 입, 밥 한 입 하다 보면 어느새 두 공기 뚝딱. 봄에는 양배추와 햇냥파, 아스파라거스 등 제철 채소를 듬뿍 올려 먹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토마토를 넣은 상큼한 소스와 오이 토핑으로 신선한 맛을 더하기도 하고요. 가을에는 버섯이나 밤, 호박 등을 조합하고요. 겨울에는 묵직한 향신료를 첨가한 데미글라스 소스나 베사말 소스를 곁들여 먹기도 하죠. 함박 스테이크의 유래는 영어 스펠링에서도 알 수 있듯 함부르크를 비롯한 독일 북부 지역에서 먹던 갈아 만든 고기 스테이크인 하크 스테이크가 원형입니다. 보통 통으로 잘라 고기를 두껍게 썰어 구워 먹던 스테이크와는 달리 다진 고기를 뭉쳐 구워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 하크 스테이크는 19세기 독일 이민자들에 의해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햄버거 스테이크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서양 요리가 도입된과 동시에 햄버거 스테이크도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을 위한 요리로 제공되었지만 일본인에게도 받아들여져 독자적인 진화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소스에는 케첩과 우스터 소스에 간장과 미림을 추가해 단짠단짠한 소스와 풍부한 육즙이 어우러졌고요. 가정에서는 양파, 버섯, 치즈 등 토핑으로 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조미료와 토핑이 추가되어 일본인 입맛과 문화에 맞춘 오레인지 함박 스테이크가 탄생. 지금의 함박 스테이크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와우! 맨날 돈가스만 먹었는데 오랜만에 함박 스테이크도 땡기네요. 승민 엄마와 함께 저녁 장거리를 보러 온 엄마. 오늘은 어떤 반찬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그때 짜자잔. 오래전에 유행했던 식초콩 발견. 승민 엄마 피셜 식초콩을 먹으면 변비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뻣뻣한 몸도 부드러워진답니다. 이걸 안 살 수가 없쥬. 그날 저녁 관광지로 식초콩 배식에 나선 엄마. 과연 가족들의 반응은? 코를 마비시키는 이 엄청난 식초콩의 냄새. 이후 희생양으로 동동이가 첫 시식을 해봤지만요, 도저히 이건 먹을 수가 없다며 먹뱃. 그렇게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엄마의 식초콩 먹이기는 계속되었지만 끝끝내 실패하고야 말았죠. 한 달 뒤 저녁 창거리를 고민하던 엄마는 찬장에 올려두었던 식초콩을 발견하고 이걸 화분에 비료로 쓸까 악기 채취용으로 뿌려버릴까 한참을 고민하던 그때 두둥. 에라 모르겠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잔반과 함께 볶아버립니다. 엄마표 신내나는 식초콩 볶음 완성. 그렇게 식초콩 볶음과 사색이 된 가족들의 얼굴로 마무리. 1987년 일본을 강타했던 식초콩 신드롬.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가수 세가와 에코는 자신이 본래 현역 씨름부에 맞먹는 체형이었지만 식초콩 다이어트로 인해 25kg를 감량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콩을 6일간 식초에 절인 뒤 아침 저녁으로 5달씩 먹어주면 다이어트와 미용에 특히 좋다고 했죠. 이후 일본 전역 주부들에게 식초콩 다이어트 법이
대비 입소문을 타면서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한 일본 대학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식초에 콩을 담가 만든 식초콩은 아미노산과 초산, 유산, 유기산 등의 식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과 콩에 풍부한 칼슘, 마그네슘, 레시틴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밝혔는데요. 딱딱한 콩을 식초에 담가 놓음으로써 부드럽게 섭취가 가능할 뿐더러 콩의 영양성분 손실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다고 하죠. 하지만 대량으로 섭취하면 위와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양만 먹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맛이 어떻냐고요? 네, 아린의 반응이 찐입니다. 이 식초콩 보기에는 낫또와 비슷해서 먹기 쉬울 것 같지만요. 코를 찌르는 식초의 향과 콩의 비린맛이 합쳐진 애환장 파티. 떫고 시큼하고 날이 갈수록 맛이 이상해진다. 처음 먹었을 때는 기절할 정도로 맛이 없었다. 입안에 남는 풋내와 식초 냄새는 최악. 실제 일본 주부들의 반응도 냉담 그 자체. 그래도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고 하니 코를 잡고 참고 먹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식초와 콩의 만남이라니 저는 포기. 오늘따라 닭고기가 땡기는 엄마, 단짠단짠 볶음으로 해먹을까? 아니면 담백하게 구이로 해먹을까? 한참을 고민에 빠져있던 바로 그 순간 엄마의 후각을 강타하는 향긋한 숯불구이 냄새. 기름기 좔좔.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하는 이 비주얼.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바로 플렉스. 오늘 저녁 반찬은 닭꼬치로 결정합니다. 힘들게 저녁 만들 일도 없겠다. 기분이 잔뜩 업된 엄마. 닭꼬치에 매콤한 후춧가루 촥촥 뿌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후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으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두둥. 닭꼬치 실종 사태 발생. 열이 잔뜩 오른 엄마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는데요. 엄마의 무서운 눈빛에 끝내 이실직고하는 아리와 동동이. 아리는 대파 닭꼬치 3개, 동동이는 염통꼬치 3개. 그렇다면 염통꼬치를 다 먹은 범인은? 네, 아빠가 염통을 싹쓸이 했답니다. 어째 오늘 저녁은 없을 것 같죠? 이후 멘탈이 탈탈 털려버린 엄마의 모습으로 마무리. 퇴근 무렵 일본의 번화가를 걷고 있으면 코끝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옵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시원한 맥주 한 모금에 닭꼬치 한 입이면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일본식 닭고기 꼬치 요리인 야키토리. 야키토리는 닭의 여러 부위를 한입 크기로 썰어서 꼬치에 끼워 구운 꼬치 요리로 술안주, 밥반찬, 간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먹는 일본의 소울푸드입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 간식에 가까운 포지션이지만요. 일본에서는 대중화와 고급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음식으로 격식을 차린 식당에서도 동네 평범한 이자카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일부는 밥과 된장국, 꼬치 두세 개만 시키고 반찬으로 삼아 1000엔 이내에 가성비 식사를 하고 가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야키토리 가게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겐 주문하는 것 자체가 큰 난관입니다. 날개, 다리살, 목살, 연골, 가슴살, 엉덩이살, 닭껍질, 닭뼈슬, 심장, 간, 비장, 닭똥집. 뭐가 이렇게 많아? 네, 한국은 올리 닭다리살로 구성된 닭꼬치가 대중적이지만 일본은 닭의 모든 부위를 맛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고 대중적인 네기마. 네기마는 가장 베이직한 메뉴로 다리 쌀 사이에 한입 크기로 자른 대파를 꽤 구운 파 닭꼬치를 뜻합니다. 매운맛은 줄어들고 감칠맛이 살아난 대파는 닭고기와 찰떡궁합, 맥주가 술술 들어가죠. 다음은 달게 넓적다리살 모모. 닭다리살은 말해 뭐해, 적절한 지방과 고소한 맛이 일품. 구우면 바삭바삭 고소한 닭껍질 카와. 닭껍질은 은근 매니아층이 있는 인기 메뉴 중 하나인데요. 보통 목 부분에 껍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 엄마의 페이보릿인 염통꼬치 코코로. 살코기보다 쫄깃하고 씹는 맛이 일품인 염통은 크기는 작지만 육향도 진하고 간장 소스와 궁합이 잘 맞아 먹다 보면 열꼬치 순삭. 재밌는 점은 집집마다 고유의 소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먹는 재미가 있다는. 일본 여행 가면 야키토리는 종류별로 싹 다 먹어봐야겠네요. 어김없이 마개조 암흑 요리를 개발 중인 아리 엄마. 시원한 조개 된장국을 끓이려다가 급 커브 노선 변경. 된장 대신 카레를 팍팍 넣은 조개 카레를 만드는데요. 이 오묘한 비주얼 좀 보세요. 밥 한 숟갈 먹으려다가 껍데기를 씹는 건 기본이고요. 이게 카레를 먹는 건지 조개찜을 먹는 건지 젓가락질만 난무하는 기묘한 이 상황. 네, 세 번 중 두 번은 먹배타게 하는 엄마표 집밥. 물론 엄마의 도전 정신은 칭찬합니다만 도저히 먹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하지만 까다로운 아리와 동동이
어머니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이 있습니다. 짜자잔, 바로 엄마표 닭고기 조림. 단짠단짠하니 밥반찬으로 찰떡인데요. 아무리 반찬 투정하던 녀석들도 이 조림 하나면 밥 한 공기 싹 가능. 일본식 닭고기 조림인 치쿠젠니. 치쿠젠니란 닭고기와 채소, 곤약 등을 간장 양념에 조린 음식으로 일본 가정식 집밥 메뉴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반찬입니다. 맛도 좋지만 영양 밸런스도 높아 주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특히 냉장고에 쌓아두었던 재료들을 처리하기에 딱 그 어떤 채소와도 궁합이 좋아서 냉장고 털기에 안성맞춤이죠. 튀긴 두부 치쿠젠니, 돼지고기 치쿠젠니, 어묵 치쿠젠니, 쇠고기 치쿠젠니, 빈나 소시지 치쿠젠니 등 남은 재료로 만든 마게조 레시피가 넘쳐난다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남은 치쿠젠니는 어레인지되어 재탄생. 쯔유에 잠긴 쌀밥과 함께 밥솥에 지은 치쿠젠니 닭솥밥. 잘게 썰어놓은 치쿠젠니에 양배추, 계란을 더한 치쿠젠니 양배추 계란말이. 삶은 감자에 다진 치쿠젠니를 넣어 빵가루에 튀긴 치쿠젠니 코로케. 계란 오므라이스에 치쿠젠니를 넣어 말은 치쿠젠니 오므라이스. 이 밖에도 치쿠젠니 카레, 볶음밥, 된장국 등 마게조에 마게조를 더한 독특한 레시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와우! 만들기도 간편하죠. 냉장고 털이도 되죠. 남은 음식 재탕도 가능하죠. 주부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건 당연한 것 같네요. 오늘따라 비도 오고 만사 귀찮은 엄마. 오랜만에 배달음식이나 시켜 먹어볼까? 전부터 모아두었던 배달 전단지를 꺼내오는데요. 우동, 도시락, 조박, 햄버거, 피자. 뭐 이리 메뉴가 많은 건지. 결정을 하기는커녕 전단지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죠. 그때 아리는 양식 레스토랑 전단지를 발견하고 오므라이스로 통일하자며 의견을 내보지만 No. 오므라이스 정도는 엄마도 쉽게 만들 수 있다며 패스. 이번에는 새로 생긴 일식집에서 초밥 세트를 시켜 먹자고 해봤지만 이런 겉만 번지르르한 식당은 음식 맛이 없을 거라며 또 팩스. 네, 역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엄마는 오래된 일식 전단지를 펼치더니 모든 의견을 무시한 채 중짜리 초밥 세트로 통일합니다. 중짜리 초밥 세트에는 장어초밥도 없고 개수도 적고 영 마음에 안 드는 아리와 동동이. 시간이 흘러 1시간 뒤 어째 배달이 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기다리다 못한 엄마는 가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이룽. 악천 후에 배달이 취소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 이후 가족들의 온갖 구박을 받는 엄마의 모습으로 마무리. 오늘은 중식을 먹어볼까? 양식을 먹어볼까? 선택의 기로에 빠져 배달 어플만 주야장천 보는 사람 손. 얼마 전까지 일본의 배달음식 하면 피자나 초밥 정도 선이었지만 호시국의 여파로 배달업계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의 배달음식 순위를 알아볼까요? 5위 우동과 소바. 우동, 소바는 예전부터 꾸준히 인기 있는 메뉴로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도 많을 뿐더러 비교적 배달 속도도 빨라 직장인이나 4, 50대 중장년층에게 특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4위 도시락. 최근 들어 일본의 도시락 가게는 유기농 채소와 영양 밸런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다양한 반찬이 늘어선 수제 도시락은 보고만 있어도 식욕이 샘솟죠. 이외에도 3위는 불맛 가득한 중화요리가 차지했으며 2위는 대전 메뉴로도 최적인 스시가. 그리고 압도적인 1위는 바로 피자. 일본인의 피자 사랑은 말해 뭐해. 명란피자, 라멘피자, 라또피자, 차슈피자, 스시피자. 사심 듬뿍 담긴 마게조 피자가 넘쳐나는데요. 피자는 풍부한 토핑을 종류별대로 커스텀 할 수 있는 데다가 배달 한정 세트 메뉴와 저렴한 팩에 쿠폰에 파스타와 디저트 같은 사이드 메뉴도 함께 주문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배달 메뉴로 손꼽히죠. 오랜만에 배달 음식 땡기네요. 전설의 튀김국수, 새우튀김, 돈가스, 고로케, 닭튀김, 어묵튀김, 고기튀김. 일본에는 튀김이 얼마나 많은지 조리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스하게, 튀긴 어묵, 튀긴 교자 등 재료를 직접 튀기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튀김옷을 입혀 튀기는 방식을 고로모하게라고 합니다. 고로모하게는 다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째, 밀가루와 계란을 입힌 덴푸라. 우리가 잘 아는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팬동 등이 있고요. 둘째, 전분을 얇게 입힌 가라아게, 치킨, 탕수육 등의 고기튀김이 가라아게 종류이죠. 셋째, 계란과 빵가루를 입힌 후라이, 고로케, 돈가스, 규카츠 등의 바삭바삭한 빵가루가 있는 계열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같은 튀김이지만요, 일본에서는 종류가 확실하게 구분되죠. 덴푸라는 스시 같은 고급 음식, 장인 음식 대접을 받는 반면 가라아게, 후라이는 서민 음식 취급을 받으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튀김에 얼마나 진심이냐면요, 거의 모든 끼니에 튀김 요리가 하나씩은 들어갑니다. 우동에 꼭 들어있는 이 튀김 부스러기, 짱구나 아따맘마에 밥 위에 뿌려 먹는 이것, 이걸 텐카스라고 하는데요. 이 느끼 하고
고소한 튀김 맛을 내려고 온갖 곳에 뿌려먹는 겁니다. 이처럼 튀김 처돌이 일본인들. 하지만 튀김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끼케야 16세기 부근으로 예상되죠. 튀김의 어원 자체도 포르투갈어인 템포라, 직역하면 금요일인데요. 카톨릭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포르투갈에서 금요일에 고기를 대체해서 먹던 생선 튀김이 일본에 들어왔으니 처음 튀김이란 것을 맛본 일본인들,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육식금지령으로 무려 1200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던 일본인들, 음식이 거의 탄수화물 아니면 채소, 고기라고 해봤자 생선뿐이었는데요. 배에 기름칠하는 느낌이 이런 건가? 그때부터 온갖 것을 튀겨 먹기 시작합니다. 육식금지령이었기 때문에 고기는 못 튀기고 새우, 오징어 등 해산물 그리고 야채들을 튀기는데요. 해산물, 야채를 튀긴 덴프라가 근본 취급을 받는 게 이유 때문이죠. 감튀처럼 일종의 패스트푸드로 서민 사이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끕니다. 이랬던 게 육식금지령이 풀리면서 고기도 튀겨 먹게 되고 현재처럼 튀김 종류가 많아진 거죠. 짱구랑 아따맘마에서 뿌려 먹던 게 튀김가루였다니 놀랍네요. 짱구에 나오는 이 진수성찬들, 고기 파티, 샤브샤브 파티, 평소 술상도 이렇습니다. 일본인들은 맨날 저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먹나 싶지만요, 아린의 집밥은 달랑 어묵 하나 나오는 게 부지기수. 이것도 며칠 내내 징하게 먹습니다. 심하면 장조림캔 딱 하나 따놓고요, 김밥숙 재료를 그대로 올려놓기도 하죠. 도시락도 부시락인 매한가지. 다른 애들은 엄청 많이 싸우는데 아리 도시락은 우메보시 하나에 우엉조림 같은 게 전부라는. 아린의 집이 유독 심하긴 하지만요, 짱구네 집보다는 아린의 집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매일 진수성찬 차리는 집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반찬 몇 개로 해결하죠. 아따맘마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아빠 월급 첫날 처음 보는 반찬들이 많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월급 4일 전 나왔던 이 반찬, 해초무침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는 히지키조림, 즉 꽃조림입니다. 일본의 국민 반찬 중 하나인데요, 보통 톡과 어묵, 유부, 표고버섯 같은 걸 같이 조리죠. 일본에서는 토세날이 있을 정도로 많이 먹는 반찬입니다. 달달 짭짤하면서 감칠맛 나는 게 밥도둑인데요, 가격은 또 얼마나 저렴하게요. 1kg에 한화로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보통 한 끼에 많아야 100g 하는 거 생각하면 1,000원에 온 가족 저녁 식사를 끝낸 셈입니다. 둘, 월급 3일 전 나왔던 이 반찬, 어묵 잡채와 된장국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는 실곤약과 어묵 볶음입니다. 일본 저렴한 식재료 3인방 중 두 개를 볶은 건데요, 오돌토돌한 식감에 짭짤한 게 밥 반찬으로 많이 나오죠. 이것도 많이 쳐줘야 재료비 1,500원 정도 들었겠네요. 셋, 어묵 하나, 이건 직화라고 불리는 어묵입니다.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조림 으로도 먹고, 아따맘마에도 틈만 나오면 나오는 반찬이죠. 이것도 4개 세트가 비싸봐야 1,500원 수준. 가성비 난리 났죠. 마지막으로 월급 전날에 나왔던 이 반찬, 쌈장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는 나메타케, 팽이버섯 조림입니다. 팽이버섯을 간장에 푹 졸인 걸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데요, 엄청나게 짜서 젓갈처럼 밑반찬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건 더더욱 저렴해서요, 보통 한 병에 100엔, 즉 1,000원도 안 합니다. 4일간 먹은 반찬을 모두 합해보면 겨우 5,000원. 아린의 엄마는 4일 동안 단돈 5,000원에 온 가족 끼니를 때운 셈이죠. 이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요. 아리랑 동동이 키가 작은 이유를 알겠네요. 역시나 꿀잼인 아따맘마 속 일본 음식 문화. 영상 만들고 나니 갑자기 우동이 확 땡기네요. 지금 배달 갑니다. 마무리. 아직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가을 음식과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다다미?